양황국파리요 통한백설레루다. 추양황국발이오 가을 서늘해지니입니다. 가을날 서늘해지니 황국발이오 노란 국화가 피어나고 발자가 이제 필발자인데 보통은 꽃이 핀다 할 때는 이제 한자에서 많이 쓰는 건 개자지요. 열개, 필개 이걸 많이 쓰는데 두 글자를 이으면 개자 발자가 같은 의미라는 걸 개발이라는 말이 같은 둘다 열려간다는 이렇게 닫혀있던 것이 이렇게 펴가는 게 이게 발이거든. 이 자리에서부터 저리 이렇게 쫙 이렇게 펴져가는 게 발이에요. 이게 발. 이 꽃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화살도 여기서 저리 탁 쏘는 게 이것도 발이거든. 그게 발사거든. 이게 쫙 이거 빨리 하는 것뿐이 발. 여기서 서울로 출발. 이게 발이거든. 발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피어나는 운동. 이게 필발이라고 하는 건데. 꽃이 핀다. 이제 보통 이제 개자하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오늘날 개발 그러는데 그게 개발이라는 게 뭔가? 근대화의 개발 그러는데 개발이 무슨 말인가? 이 꽃이 피어나듯이 피어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 이 살림살이가 피어나고 삶의 여건들이 피어나고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게 개발이라고 하는 거지. 다만 이 구절은 이제 오늘날 과학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압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기 기운에 차고 더운 그한 표현이거든요. 그것들이 움직이는 표현이라고. 날씨가 쌀쌀해지니 그 말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기를 그린 거, 이 공기 온도를 표현한 그런 개념인데 사실은 국화가 피느냐 안 피느냐 하는 것은 공기 온도와 관계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밤 시간. 그러니까 낮 시간, 밤 시간 가운데 햇볕 쬐는 시간이 얼마고 밤 시간이 얼마인가? 그곳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화의 생명 사이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낮 시간이 얼마인지 밤 시간인지 얼마인지를 재는 바로미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미터가 그걸 포착을 해내면 거기에 맞춰서 꽃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때나 국화 피우는 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국화 기르는 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비춰줬다가 끄고 비춰줬다가 요 시간을 그것이 반응하는 저기에 맞추면 된단 말이야. 이게 참 신비한 거거든. 옛날 분들은 그건 몰랐지. 그래서 자연이 그냥 그때가 되면 낮이 짧아져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날씨가 추워져서 쌀쌀해져서 국화 피는 줄 알았거든. 이게 보통의 꽃과는 다른 것이니까 아주 독특한 것이죠. 대체로 봄꽃이 피는 거고 여름꽃이 피는 건데 이건 한 가을에 꽃 피우기 위한 건 열매 맺기 위함이거든. 일반적인 원리가. 오늘날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보충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진전돼 가는 거 아직 그런 것들도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지요. 추량 황국발이요입니다. 사실은 노랗다는 표현을 오늘날 노란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 그래도 황자를 쓴 거지. 지금 노랑은 아마 연황색, 연한 황색, 좀 밝은 황색, 노랑색이라는 개념이 그런 것 같아요. 통한백설레라랍니다. 한겨울이 추우니 흰눈이 오도다. 내리는 도다. 겨울이 추우니 겨울 날씨가 추우면 물이 바뀌어서 눈이 되는데 대체로 물이 바뀌면 얼음이 되는 것인데 얼음에서도 참 묘한 형태가 눈이거든. 따지고 보면 액체. 기체, 고체, 물은 다이 형태들이 있는데, 기체로도 존재하고, 액체로도 존재하고, 고체로도 존재하고 하는데, 눈은 그게 도대체 어느쯤일까? 그게 고체인 고체인가? 의문을 내게 해주는 거. 예, 대체로 이게, 눈 같은 것은 각이 육각이라, 육은 각이 여섯이면 그건 음수의 각이거든. 보통의 꽃은 대개 이제 오각이거든. 그래서 그것은 양화라고 하면 이 꽃은 음화, 육수로 쓰는 음화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꽃은 꽃인데 이게 양기의 꽃이 아니라 음기의 꽃이라고 해서 이 육목을 갖고 있거든요. 눈이 백설이라 그것도 또 흰색이야. 아주 참 묘한 흰색이에요. 흰눈이 내리는도다 합니다. 내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는 공간 속에서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래, 위에서 아래로 가래. 이게 레를 일반적으로 쓰는 겁니다. 내자는 시간 속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앞, 이게 레 오는 것이니까 저기가 시간에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서 지금 현재로 시간이 이렇게 오는 거거든. 이건 간 거고 시간이 그래서 그걸 레라고 합니다. 저 오는 거 아직 오지 않은 게 미래죠. 그래서 통한 백설대라 여기서 이제 공간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이걸 표현하는 글자로 레자를 써요. 그러니까 오다라고 하지만 내리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표현이죠. 주량 황국 파리요 통한 백설 내루다.